자, 패션 머천다이징 산업 기사 Q&A 시간이고요. 질문 내용에 한번 답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질문 내용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. 최근 이 패션 머천다이징 산업 기사 자격증을 알게 돼서 취득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. 시험 응시 자격 요건 중 경력 2년이 있던데, 저는 쇼핑몰에서 2년 넘게 근무를 했는데 자격 요건이 되는지 궁금하고요. 만약에 안 된다면 최종 학력이 고졸인데 이 패션 관련 학과로 전문대 졸업을 해야 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. 답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실무 경력이 2년이 되면은 그 패션 머천다이징 산업기사 응시 자격 요건이 되십니다. 자, 실무 경력 확인은 자 QNET 홈페이지에 문의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세요. QNET 홈페이지에서 그 응시 자격 자가 진단이라고 있고요. 아니면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셔갖고 문의해 보시는 방법도 있으니까요.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보시는 것보다 자격증을 발급해 준 주체인 이 QNET을 통해서 한번 직접 문의해 보시고요. 만약 그 이제 응시 자격이 조건이 안 된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관련 학과 전공자로 응시를 하셔야 되는데 관련 학과로는 뭐 섬유, 뭐 의류, 디자인, 뭐 경제, 경영 이런 이제 다양한 학과들이 있어요. 문의를 주신 이 패션 관련 학과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이 학점 은행 제도를 통해서 학점을 취득을 해서 온라인 과정을 통해서 이 산업기사 응시자격 조건을 갖추시는 게 가능하고요. 그 응시자격 요건, 뭐 대학원 진학 조건 다 갖출 수 있다 보니까 아무튼 이런 이제 온라인 과정을 통해서 산업기사 응시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고졸자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련 학과 그 41학점 취득을 해 주셔야지 되십니다. 이 41학점 같은 경우는 온라인 수업도 가능하시고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을 별도로 이제 취득해서 두 가지를 병행해서 41학점을 갖추시는 게 이제 가능하시기 때문에 학습 기간은 빠르면은 15주 한 학기 과정만 해도 끝낼 수 있고 길면 30주 이상 1년 정도 교육 과정이 걸리시게 되실 수 있습니다. 아무튼 최장 기간이 이제 1년 이내로 마무리가 되실 수 있다 보니까 보통은 이 15주 과정으로 해서 응시자격 조건을 빠르게 갖추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. 크게 응시자격이 안 되시더라도 큰 불편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.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하단에 카카오톡 온라인 상담 창구 통해서 문의 주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안내에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